자, SK와 LG가 극적 합의를 이루어진 후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식이 어떻게 될까? 또 주식 시장에서 관심인데 참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신 소장의 시그널로 해서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을 전부 다 점검합니다. 정말 다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객장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결제 업무 관련된 회사인 KG 이니시스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뭐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작년부터 마찬가지였고요. 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 관련된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결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G 이니시스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와 토스 페이먼트 등과 경쟁하는 국내 전자결제시장 선도업체지만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습니다. 과거 옐로우 캡이나 동부제철 등 KG그룹의 비관계 사업 인수권에 참여한다든지 네이버나 쿠팡 등이 이커머스 업체의 PG 기능 내재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업 가치를 디스카운트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결제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추가 M&A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리스크가 다소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PG 기능의 내재화 조건은 월 1조 원 이상의 거래에는 확보가 돼야만이 BP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관련된 달성 가능한 국내 커머스가 과연 이러한 회사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얼마나 있을까라고 의문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PG 업체의 핵심인 가맹점 확보라든지 서비스 운영의 비용 난이도를 고려할 때 마진율 훼손까지 감안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재화 가능성을 비출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요 리스크가 다소 과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에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같은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8,650억 원대에 영업이익이 1,070억대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고수익 가맹점과 원택트 부분의 거래액 증가라든지 비대면 거래 영역 신규 가맹점 확대 그리고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에 기인하는데요. 절체적으로 지금 그 제약 영역에서 2020년도에 비대면 거래를 확장하면서 월 거래 1,000억을 추가적으로 달성했었고 2021년 결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인테리어라든지 리조트 영역까지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서비스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작년 11월 계열사로 편입된 할리스 F&B가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영업이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약 9배 정도 수준입니다. 매우 저평가 구간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경쟁사인 다나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PER 수배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9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절대 저평가 구간으로 아주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마침 저희가 뉴스를 확인하다가 그 5월 공매도 종목 재결 리스트들이 쫙 나오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1조 원 이하의 종목 중에 KG 이니시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혹시 고려하지 않으시는지요? 실제 뭐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공매도 이꼴은 주가 빠진다는 것은 절대 성립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공매도가 있고 주가는 오랫동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하지 않는다.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